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 저번 주에 제가 냈던 문제 혹시 보셨나요? 저게 난 무슨 뭔지는 알겠어요, 라떼. 이건 내가 카페 라떼라는 걸 알겠어. 아니, 지금 오로지 거기에 포춘을 짜는 라떼가 아니에요. 바로 정답은 스페인의 산세바스티안이고요. 산세바스티안? 네. 어디예요? 박물관 편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빌바오에 있는 그 구겐하임 뮤지엄 말씀드렸었는데 그 빌바오와도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해변 휴양 도시입니다. 이제 서핑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곳이고. 근데 항상 저런 식으로 사는 지금? 참 별개다. 내가 장불만이라고 하나? 장투덜. 사실 여행지 갔다 와서 회상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중에 하나가 확실히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사실 여행에서 굉장히 뭐 흥미로운 요소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네, 주제인 것 같아요. 교수님께서는 와 진짜 이 나라에서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다 이런 음식이 혹시 있으셨어요? 있어요. 저는 이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는 게 그게 소시지예요.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배낭여행 갈 때 그 뭐 못 먹고 이럴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새벽장이 서요. 독일도. 그 새벽장에는 소시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거든요. 그냥도 팔고 빵에 넣어서도 주거든요. 딱 이렇게 배워 먹었을 때 그런 육즙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렇죠. 독일 소세지가 이렇게 딱 물었을 때 톡 터지는 그 맞아요. 순간이 있고요. 그러면서 이게 그 살이 엄청 그 탱탱한 게 막 육즙이 쫙 나오면서 진짜 이렇게 쫙 갈라져요. 그 소세지 맞아. 자체가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세지보다는 조금 짭짤할 수 있어서 맥주를 부르는 맛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물어보거든요. 양파를 볶아서 같이 넣어줄까? 아니면은 그냥 이분은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. 나는 그냥 소세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 온갖 게 다 나오고 있구나. 그래서 이렇게 빵에 이제 네. 뭐 끼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볶은 양파를 넣어달라고 해주면 또 볶은 양파를 네. 같이 해서 넣으면 아, 정말 맛있기는 하더라고요. 네, 전 진짜 세상에서 먹어본 소시지 중에서 가장 맛있더라고. 교수님의 인생 음식은 뭐예요? 저의 인생 음식이요? 저는 이거는 사실 이제 음식이라고 음식이 아니면 뭔데 그럼 도대체? 뭐 술 얘기하려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꼭 그 나라의 음식은 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요. 그때 예전에 교수님께서 배낭여행을 굉장히 가난하게 다니셨던 네.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가난하게 다녔었어요. 그러니까 20년 전에 2만 원으로 다니셨다면 전 그보다 한 10년 뒤쯤에 거의 비슷한 크기면 뭐 한 3만 원 요쯤으로 다닌 거니까 이제 비슷하게 가난하게 다녔거든요. 런던에 갔으니까 뮤지컬을 그래도 보고 싶다 해서 이제 돈을 아끼고 아껴서 오페라의 유령을 저도 이제 팬텀 오브 디 오페라를 보러 들어갔어요. 네. 중간에 인터미션 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가득 담은 아이스박스를 메고 이제 직원들이 들어와서 젤리도 팔고 아니면 이제 아이스크림도 팔고 하거든요. 이런 컵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근데 이제 맨날 1파운드씩밖에 음식도 못 먹는데 저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H5 브랜드 하겐다즈의 이 되게 비싼 그런 컵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진짜 뭐 한 네 끼 정도 먹을 금액을 지불하고 한 4파운드 정도 지불하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. 근데 와 그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.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너무 이런 젤라또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.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어쩌면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과 곁들여진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어울려서 사실은 맛을 맞아요. 기억에 남는 결국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거지. 맛은 사실 잊어먹게 되는 거고 그때 그 추억들이 담겨서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. 이태리 가면 피자가 되게 맛있고 커피가 되게 맛있을 것 같지만 그게 모든 곳에 다 맛있진 않아요. 그 소룡포를 어디서 가장 맛있게 먹었냐면 중국이 아니에요. 전 홍콩. 전 말레이시아. 거기 제가 4박 5일 동안 있었는데 매일 갔어요. 매일 점심 때마다 거기 가서 소룡포 먹었어요. 정말 맛있더라고. 그 육즙. 이게 소룡포는 핵심이 그 이렇게 숟가락에 담아서 이렇게 그치. 잘라가지고 육즙을 네. 빼서 이렇게 약간 네. 찢어가지고 맞아요. 찢어가지고 육즙을 먼저 먹고 고기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고기랑 같이 먹잖아요. 고기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. 아 정말 제가 만들어 보고 보니까
그 맛은 절대 안 나더라고 제가 보니까. 아 뭐. 진짜? 아 예, 예. 할 수 있어요. 그냥 뭐 원하시는 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한식 제가 한식 하실 수. 한식은 뭐 차돌베기 된장찌개. 저는 아. 예전에 영국에서 그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캘리포니아 롤, 뭐 김밥, 뭐 막기 이런 거는 맞아? 정말 기가 막히게 말할 수 있죠. 다음에는 한번 여기서 같이 요리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. 아. 약간 주위가 나는 어느 나라에 여행 가면 꼭 그 나라의 음식을 먹을 거야. 그 나라의 현지 음식을 최대한 먹을 거야. 저도 약간 이런 주의였어가지고 튜브 고추장이라든지 뭐 라면 스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 가지고 다니는 편이었어요. 근데 이제 한 몇 박 며칠 되게 이렇게 소금 사막이랑 이런 거를 횡단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여행이 있었어요.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게 사실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고깃국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국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먹으면은 먹는데 계속 먹으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먹겠는 때가 오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서 만난 어떤 한국 여행자분이 이제 마법의 스프라면서 이제 이거 한 스푼만 넣으면 정말 모든 게 된다고. 정말 맛이 달라진다 막 이러면서 그 진짜 이 고기 맑은 고기 국물에 아 그리고 라면 스프는 이제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냥 그거를 한 숟갈 넣는 순간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로 말할 수 없이 정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위기 상황에서 먹을 수 아니 그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먹을 그런 스프 제가 매운 걸 못 먹잖아요. 매운 걸 못 먹어요. 고추장은 사실 안 먹거든요. 비상식량으로 가장 좋은 건 저는 그 고추장 이렇게 주는 거 대한항공 이런 데서 기내식에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내식에서 나오는 그 고추장 튜브를 이렇게 참기름하고. 가방에다가 딱 넣으면 그게 어느 순간 굉장히 커다란 빛을 발휘하더라고요. 저는 별로 그게 효과가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외에 갔을 때 처음 얼마 안 됐을 때 그 고추장 효과가 정말 엄청나더라고. 너무 맞아요. 배가 고프고 막 느끼한데 있는 건 버터밖에 없잖아. 유럽 이런 데는 버터는 되게 많으니까. 버터는 뭐 풍부하죠. 풍부하지. 그러니까 밥을 한 다음에 간장이랑 고추장이랑 비벼. 고추장을 넣어요? 그럼 간장이랑 버터만 아니야. 거기에다가 고추장과 계란, 버터 그걸로 되더라고.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. 요즘 또 외국에서 뭐 미국 뭐 이런 서양 국가에서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간장 비빔밥이라고 하더라고요. 음식이라는 건 그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화와 함께 움직이는 거라서 뭐 그들의 음식을 존중해주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거 똑같이 그들의 음식 문화를 존중해주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. 저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그 나라 전통 음식과 그 나라 고유의 음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기 전에는 사실 뭐 그 나라의 뭐 언어를 막 공부해 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,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된장찌개, 뭐 김치, 김치찌개, 네. 뭐 이런 것 같이 그런 단어들을 미리 좀 알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네. 우리나라에도 되게 다양한 곳 음식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외로 직접 가지 못하시니까 이 기회에 다른 나라 음식을 다양하게 한번 접해보는 건 어떨까? 또 좋아하는 사람과 또 맛있고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느끼면서 여행하는 기분까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맞아요.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 정말 가서 먹고 싶네요. 독일 소세지. 아 그거? 아 그렇죠. 진짜 그거는 진짜. 침 나온 것 같아요. 독일 소세지 정말 먹고 싶네요. 독일 소세지 맛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도 하던데 보니까. 근데 그게 또 그 맛이 안 나요. 그 맛이 안 나요. 여러분 그 아침에 새벽에 가셔서 배가 고파서 가야 돼. 그래야 맛있어요. 네.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해피 썰스데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톡톡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